안녕하세요. 이종원의 고수입니다. 지난 편인 Will God Be Going To의 차이 1편에서는 Will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즉흥적 결정,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뭐뭐 할 거야 혹은 뭐뭐 할래 뉘앙스가 적절하다고 했고요. 반면에 Be Going To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Going, 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에 무언가를 할 예정 혹은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뭐 할 거야 의 뉘앙스와 같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 will God be going to를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일종의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will은 즉흥적인 결정의 그림인 만큼 딱히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예측 혹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be going to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객관적 실마리들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해볼게요. 상대편 에이스가 다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은 아 이제 이기겠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에 be going to를 써서요. Ooh, they're gonna win. 이제 뭐뭐 하는 거 보니까 어떠하겠다 이런 어감인 거죠. 반면에 딱히 어떤 근거는 없지만 그냥 우리 팀이 이길 거야 혹은 강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는요. They will win! 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I see another clue that means it's gonna rain again. It's gonna rain again. So there you are. Okay. But yeah, I'm pretty sure this isn't gonna work. No. This isn't gonna work. No, no, it's gonna be fine. No, it's gonna be fine. Can't we just watch Groovy Guppies? Trust me, this'll be way more fun. This'll be way more fun. Don't worry, he'll be fine. He'll be fine. You just tap to accept it. Yeah, not gonna tap that. I think you will.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BING 형태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짚고 가겠습니다. BING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려진 대로 가까운 미래 이달을 나타내는 뉘앙스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드린 샘플 문장은 My boss is going to go on a business trip in two days 보다는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My boss is going on a business trip in two days가 더 적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will보다도 더 강한 확고한 의지가 들어간 미래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는 어감이라고 할까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Just go to the meeting and hear what the offer is. Okay, fine. I would go, I would listen, but I am not selling. But I am not selling. I would go, I would listen. will이니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 어감은 가라니까 갈게. 들으라니까 들을게. But I'm not selling. 근데 절대 안 팔 거야. 이미 안 팔고 있다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마음먹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한국어 화자들이 많이 하는 영어 실수 다섯 번째 시간으로 Will God be going to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실수투성이 문장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 샘플 문장에 있는 비록 실수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는 because와 since 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